정책 283페이지죠? 그 지속도 임야도입니다. 그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지속도 임야도는 거기 의회에서 보다시피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도록 도면으로 모여 표시한 공부를 말한다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내 지적 그 토지대장에 있는 내 토지가 어떤 형태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알기 쉽게 표현한 건데, 그래서 우리 아까 거기 우리가 뭐예요, 토지대장을 한번 잠시 보면 토지대장을 보면 자 맨 쪽에 그 278쪽 있죠. 278쪽에 거기 맨 위에 도면번호가 있다 그랬죠. 이 도면번호에 자 이런 식으로 대장에 보면 이 대장에 맨 위에 자 소유자 표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도축장비라 그랬죠. 도축장비인데 이 도면번호에 이 도면번호가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번호가 써 있는 걸인지 그 도면번호를 보면 자 도면을 한번 지적도 임야도 도면을 보겠습니다. 이 도면을 보게 되면 여러분 책 거기 284쪽을 보세요. 284쪽을 보게 되면 여기 자 이렇게 여기 도면번호가 9번인데 284쪽이죠. 그 284쪽에 보게 되면 왼쪽 위에 십자가 모양 있죠. 십자가 모양 보게 되면 거기 중간에 9번이고 왼쪽이 6, 위에 2고 11이고 써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십자가 모양이 있고 그 십자가 모양이 있고 여기 중간이 9번이고 2번이고 6번이고 11번 이렇게 써있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토지가 그 지속도의 어느 도면에 있는가를 알기 쉽게 해주기 위해서 이 도면번호를 써놓습니다. 근데 왜 십자가냐 하게 되면 이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의 토지 있죠? 이 전국 방방곡곡의 토지를, 자, 38도선과 뭐예요? 38도선과, 자, 소본점 125도, 중본점 127도, 119도 있죠? 이 가상원점 있죠? 가상원점. 이 가상원점에, 자, 이 땅에다가 모든 뭐예요? 위성과 경선이 지나가니까. 이 토지의 위선이 경선이 지나가니까 위선과 경선이 지나가 만나는 점 있죠? 만나는 점에 기준점을 설치하고 측량을 합니다. 그건 이게 도면을 다 작성하면 하나의 도면이 있으면 위, 옆에, 좌우 있죠?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생기죠? 그 얘기죠. 그럼 만약에 이 중간 번호가 2번이었으면 그 위쪽으로 찾아야 되겠죠, 도면을? 이걸 우리가 보통 이걸 색인도라고 얘기해요, 색인도. 색인도로 한다, 색인도. 그래서 이 색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찾을 색자예요. 우리가 보통 색인표 하죠? 그래서 지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잘 안 하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책이 좀 두꺼우면 이 중간에 이렇게 색인표 이렇게 옛날에 보면 견출지라 그러죠. 그거 끼죠. 그게 바로 색인표예요. 근데 색인표인데 이걸 우리가 이제 그림이니까 색인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색인도. 그러면 이제 도면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자, 분명히 요 색인도 바로 옆에 무슨 군, 무슨 뭐예요? 자, 도시가 아니라 시골이죠? 시골, 이렇게. 무슨 군, 무슨 면, 니, 그렇게, 이제. 이게 바로 뭐예요? 무슨 군, 무슨 면. 그래서 이게 행정구역 소재고. 근데 지적도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죠? 이 지적도가 뭐예요? 우리가 제목과 명칭이라 해서 제명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저기에 빵빵빵분에 그래서 축척이 있어요. 예컨대 1200분에, 여기가 농촌토지니까 이게 바로 축척입니다. 축척이에요. 그러면, 자,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 맨 위에 보게 되면, 자,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 14전이라고 써있죠? 14전이에요. 그럼 만약에 도면상에 내 토지가, 자, 충청도에 있고, 지번이 14고, 지목이 전이고, 답이 면적이 500이라면, 내 토지가 번호가 뭐예요? 지번이 14고 전이죠? 그럼 이제 9번을 찾아가 보면, 아, 내 토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토지가 위치적으로 어디냐 하게 되면, 이 선이 경선이죠. 이게 위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면을 내가 이 도면을 위치가 어디서 이렇게 도면을 뭐예요? 도면을 이렇게 보든 누워서 보든 옆으로 보든 간에 항상 이쪽이 이게 무슨 선이니까 이게 위선이니까 위가 북쪽이야. 이게 남이고 동이고 섭니다.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이 도면을 보고 당신 토지가 어디에 위치했냐 물어보면 어디에 있는가 이 도면에서 보면 북쪽에 있는 거죠. 북쪽에 쉽게 얘기하면. 동서남북의 전개 방향을 알 수 있는 거. 이걸 우리가 도면의 외곽선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도각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면의 외곽선이다. 이렇게. 그러면, 자, 일단 이 14는 뭐예요? 14는 이게 바로 지번이고. 자, 이 전이라고 하는 건 이게 지목이죠? 그래서 어디에는 도면에도 행정구역 소재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색인도, 소재, 지번, 지목,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선들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경계입니다. 경계. 경계입니다, 경계. 그래서, 이 도면에도
소재 지분은 공통이고 경계 면적 있죠? 아, 면적은 없고 경계, 그다음에 자, 색인도, 그다음에 뭐예요? 도각선 그렇죠? 아, 그런 게 등록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거기 다시 책을 보면 자, 거기 그 270, 자, 200, 몇 페이지? 270, 아, 270, 아니, 280, 283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238페이지 보면, 거기 이제 2번의 지족도의 임야도의 축척, 그래서 지족도는 차용하는 축척이 7개예요. 자, 왜? 지족도니까 지적도니까 지치, 그래서 지적이니까 지적이니까 지한 다음에 치니까 7개 있다는 게 축척이. 이게 다 써요, 축척을. 어디부터? 6천분의 1부터 500분의 1까지 다 써요. 근데 임야도는, 임야도니까 2니까 축척이 몇 개예요? 두 개예요, 두 개. 3천과 6천분의 1 쓴다니까. 두 종류 쓴다니까. 그래서 지적도는 7종류, 임야도는 몇 종류 쓴다? 2종류, 두 종류만 쓴다니까. 그래서 이 그 지적도는 제일 많이, 우리나라 농촌이 많으니까 1200분의 1 주로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1번에 1200분을 많이 사용한다. 1200분의 1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거기 쌍가리 1번 임야도의 법이 정한 축척은 두 가지죠? 땅값이 싸니까 주로 자 어디를 많이 사용해요? 6천분의 1을 많이 사용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거기 도각선 있고 그다음에 등록사항 4번에 등록사항 별표해 두시고 별표합니다. 별표해 두시고 자 거기 소재 있죠? 소재하고 뭐는 지번은 공통이라 했죠? 소재 지번 공통. 그다음에 자 지목 있고 목도장 경계 있고 그다음에 색인도 있죠? 그다음에 6번에 도면의 제목과 우리는 축도장 있죠? 축도장. 7번에 도각선 있고 그 다음에 8번 줄 치세요.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줄쳐보세요.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거리 그게 바로 이제 오른쪽에 자 285페이지 보면 그 위에는 임야도고 밑에가 도, 이 밑에가 이제 그게 지적도가 지적도가 이제 딱 벌써 안에 들여다보니까 지목이 다 되죠. 땅값 비싸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땅값이 비싼 토지는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자 여기 중간에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 보면 여기 동그라미 하나 있죠? 예. 네. 그 번호가 뭐로 써 있어요? 8로 써 있나요? 예. 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기준점입니다, 기준점. 그러니까 항상 도면에는 기준점에, 삼각점과 기준점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뒤에 위치란 말이 나오면, 기준점의 위치 나오면 도면에 있는 거예요, 무조건. 기준점의 위치. 기준점의 위치 나오면 뭐예요? 자, 경계점의 위치가 아니라 기준점의 위치하면 뭐예요? 그건 무조건 도면에 있는 거예요. 기준점의 위치. 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이제, 여기 이렇게 보면, 자, 여기 보게 되면, 아랍의 숫자로 25m 10cm라고 써있죠? 25.10이라고 써있죠? 이게 바로 경계점 간의 거리예요. 그 이 경계점 거리를 왜 필요하냐 하게 되면, 이는 워낙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요 토지 하나하나마다, 이 토지 하나마다 면적을,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농촌 토지는, 이런 농촌 토지는 땅값이 싸니까, 자, 거리를 메터 단위로 거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11m 하니까 이게 120일이잖아. 그죠? 근데 이런 토지는 워낙 땅값이 비싸니까, 아, 왜? 0.1만 하더라도 1000만 원이니까. 이 토지는 뭐, 이 토지는 자폐에 의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이 있으면, 이게 38도 선이고, 이게 중번점이 125도예요. 이게 Y축이고 X축이에요. 그 만약에 우리가 Y하고 X축이라는 함수를 생각해보면, 이 모눈종이 만약에 그린다니 모눈종. 이게 하나의 필지라면 이 필지 이 경계점은 자 이게 0과 0이죠. x 방향은 하나 둘 셋 네 칸이니까 여기 네 칸. y 방향으로 몇 칸이 이거 세 칸이죠. 근데 이거는 네 칸과 자 네, 하나 아 이거 두 칸이고 여기 세 칸이죠. 그럼 이 거리는 이 3에서 2 빼면 이게 1이죠. 여기 이게 좌표가 있다는 게 좌표 다. 그리고 이거를 이 원점을 20만 50만으로 더 갖고 원점에서 이제 그 측량에서 거리를 구하는데 그러면 그럼 뭐예요? 그러면 자 일단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똑바로 그려갖고 이 도면에 필지가 여러 필지가 수필지가 있대. 이 땅 하나 하나가 다 땅값이 비싸니까 요 경계점 간의 거리를 어디에서 이제 다음 장 넘겨보세요. 자 280 자 8페이지 있죠? 288페이지 한 장 더 넘겨보시면. 288페이지 있죠? 288페이지, 그게 경계점 좌표도 높아요. 이런 걸 뭐, 이런 걸 도시개발 사업 쪽에 축척의 500번의 적은 이걸 다 작성을 해요. 다 작성한다는 얘기.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경계점 좌표도 다 작성해서 이 토지 하나마다 다 경계점 좌표들을 지금 이 도면상에
이 필지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면 16개를 다 작성해야 돼요. 다 이거 작성합니다. 그러면 작성하면 만약에 이 토지가 뭐예요? 100에 대, 100일 대, 100이 대 하게 되면 이게 예컨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3이다, 103. 응? 자, 그러면 103이다 그렇게 되면 자, 이 지금 뭐예요? 이 101, 102, 103 하게 되면 이 토지가 뭐예요? 자, 경계점이 4개 있죠? 자, 그러면 자, 부호도 그리고 이 부호를 붙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 부호를 붙입니다. 그러면 1번에 x좌표가 얼마고 y좌표 얼마? 아, 이게 똑같이 있죠? 함수처럼. 응? 2번에 뭐예요? x좌표와 y좌표. 3번에 x와 y좌표. 4번에 x와 y좌표를 측량해서 구한 다음에 요 1번과 2번 이 거리는 뭐예요? 이 거리는 여기 y축이니까 여기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이 거리가 뭐예요? 25m 몇 cm라고 10cm다. 그 다음에 요 거리는 2번과 3번의 x방향이니까 이게 x방향이니까 여기서 큰 수에서 작은 수 빼게 되면 예컨대 뭐예요? 18m, 27cm다. 이 토지 하나마다 다 이걸 구한다는 게 이게 바로 경계점 간의 거리예요. 그래야지만이 면적을 산출하게 되면 25.10 곱하기 18.27 하게 되면 어디까지 소점 아래까지 면적이 산출할 수 있겠죠?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이 경계점 간의 거리는 축척이 얼마인 500분의 1인 도면에만 있다. 다시 앞으로. 다시 그래서 여기. 자, 어디에? 280, 284쪽에 다시 8번 있죠? 자, 거기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가로 열고 뭐라 써 있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한 지역이 한한다 써 있죠? 자, 거기 축척이 500분의 1이라고 8번 앞에다 써놓으세요. 쌍가로 8번 앞에다가. 축척이 얼마라고? 500분의 1이다. 자, 그러면 거기 9번하고 10번은? 9번은 당연히 뭐예요? 기준점의 위치 나오죠? 기준점의 위치. 그 다음에 구조물의 위치 나오죠? 건축물의 구조. 그랬더니 구조물의 위치. 자, 기준점의 위치, 위치란 단어가 써 있으면, 아까 경계점의 위치는 지상경계점 등록부고, 하여튼 기준점의 위치. 자, 그 다음에 거기 구조물의 위치 나오면 다 도면에 있다. 한번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11번이 시험 문제 벌써 한두번 정도 나왔는데, 28회에 29회 나왔는데, 거기 보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한 지역 내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써 있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음을 적어야 된다. 이렇게 써놨죠? 그러면 이게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거 중요하죠? 무슨 얘기냐면, 두번 나왔어요. 28회, 29회 두번 나왔는데. 자, 이런 도면은, 여기도 뭐, 이런 도면은 비슷한 도지는 여기, 이거 색인도 있고, 그 다음에, 자, 무슨 무슨 시, 무슨 무슨, 무슨 무슨 구동 나오죠? 이 지적도라고 하는 제목이 이게 제목과 명칭이라 그랬죠? 이게 제명이라 그랬죠? 자, 그럼 요 뒤에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는데, 요 끝이라고 하는 단어를 앞에다 표시한다 해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앞이 아니라 뭐라고? 끝이다니까, 앞이. 아, 거기 뒤라 그랬죠? 끝이라 그랬죠? 근데 앞이라고 고쳤어요. 근데, 아니, 그게 아니라, 시험 문제 그렇게 냈다고, 시험 문제를. 자, 끝인데 뭐라고 써놨어요? 앞이라고 써놨고 틀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13회부터 계속 그 문제 왔는데, 이 사람은 한 글자 고치다가 요즘 최근 들어서는 두 글자를 고쳐요. 왜? 두 글자를 고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적도를 임야더라고 치고, 그렇게 고치는 사람이니까, 주의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제명 끝에 동그라미 치시고, 끝에요, 끝에. 뭐가 아니라고? 앞이 아닙니다. 끝에요, 끝에. 자, 그 다음에, 이 도면,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지역 내 지적도 동그라미 치고, 이걸 뭐로 고쳤어요, 이제? 자, 28회 때는, 자, 끝인데 앞이라고 써놓고, 29회 때는 지적도인데 임야도라고 고쳤어요. 임야도라고, 지적도라고. 지적도지. 임야도는 땅값이 싼데,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이 아니지. 지적도에서만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자, 지적도지 뭐가 아니고, 임야도가 아니고, 자, 분명히 끝이지 뭐예요. 앞이 아니다는 게. 두 가지 버전.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한번더 나오려면, 이 도면에서, 자, 이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그 오른쪽이죠? 왼쪽이라면 틀리겠죠? 아, 근데 지금 제 생각이에요, 이거. 자, 오른쪽, 그러니까 이 도면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 갖고 뭐 하지 못한다니까요. 측량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도면을 한번 보세요. 그 285페이지 도면 보면, 그 오른쪽에 이렇게 써 있죠? 이 도면에서 뭐 하지 못한다고. 측량하지 못한다니까. 이 지역은 경계를 복원하거나, 이렇게 경계를 복원하거나, 경계를 설정하거나, 경계 복원이라는 것은,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내 땅이 이만큼이다, 내 땅이 이만큼이다, 싸우죠? 그리고 이 경계를, 네가 이만큼이고, 네가 이만큼이다, 라고 경계를 복원시켜줘야 되겠죠? 이거를 이 도면 갖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뭐 갖고 해야지? 이 좌표 갖고 하라니, 좌표 갖고. 이 도면 갖고 하면 안 되고, 뭐 갖고 하라고? 좌표 갖고 측량해야지.
도면 갖고 측량하면 안 된다. 어? 이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다시 도면을 보게 되면, 아, 이 도면에는 뭐예요? 도면에 뭐가 있고, 색인도, 십자가 색인도. 그러니까 오늘부터 저 집에 갈때그딱 하여튼 여기 딱 나가면 일단 교회가 있잖아요. 십자가 보이죠? 십자가 보이면 손가락 가리키면서 뭐라고? 아, 색인도. 그다음에 소재, 그다음에 뭐 집원, 지목, 소재, 지목, 공통, 그죠? 그다음에 경계는 경계는 경도니까 도면에만 있고, 어? 자, 그다음에 도각선 있고, 자, 그다음에 뭐예요? 자, 도축 장비, 자, 도축 장비 할때 축척은 축도장 그랬으니까 축척은 도면하고 대장에 있는 거, 다 공통이죠? 그거 외운 게 있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 경계점 간의 거리, 예? 위치 남은 다 도면에 있다. 그렇게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몇번 봐야 돼, 그거. 그거 몇번 보시고 머릿속에 그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어디 보시냐면, 자, 거기 286페이지 있죠? 286페이지인데 그 위에 그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만으로 나열된 거 이렇게 써놨죠? 지적도나 임야도의 등록사항으로 나열된 거 그랬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자, 동그라미 3번에 중간에 고유번호 있죠? 고유번호 지웁니다. 왜? 고유번호는 어디 없으니까. 도면이 없으니까. 고들이 없다. 그 외웠잖아요. 고들이 없다. 도면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 4번에도 뭐예요? 맨 뒤에 고유번호 있으니까 빼고. 그 다음에 5번에도 중간에 고유번호 있죠? 답은 적어도 뭐예요? 1번 아니면 몇 번이란 얘기니까. 2번이다니까. 왜? 뭘 하나 외웠으니까. 고들이 없다 외웠으면 빼니까. 그게 외운 게 그게 이럴 때 써먹는 거예요. 빨리. 그러면 1번과 2번인데 거기 1번에 뭐가 나와요? 건물의 번호가 나오죠? 건축물 번호는 등기부에 있는 거야. 등기부에 있는 거니까. 그거 빼고, 그래서 3번에 소재, 지분, 공통, 경계, 그다음에 뭐예요? 위치 나오죠? 위치 나오면 도면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답을 찍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뭘 이해해, 여기? 이해하는 게 없어. 이거는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외우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써있나? 그걸 외우는 거니까. 이해하시죠? 그다음에 경계점 좌표 노트북, 경계점 좌표 노트북인데, 자, 우리 경계점 좌표 노트북도 거기 의가 나오는데, 의는 뭐라고 했어요? 경계점 좌표 노트북란 각 필지 단위로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 종횡선의 좌표로 표시, 자, 등록 공시하는 공부인데. 자, 경계점 좌표는 대장과 도면의 중간적 성격의 장부다. 뭐, 중간적 성격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대장이 아니에요. 도면도 아니라니까요. 그죠? 대장도 도면도 아니고 뭐예요? 대장 성격을 가지고 있는, 왜 대장 성격을 갖고 있냐면, 말 그대로 뭐예요? 대장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일필지가 등록됐으니까, 일필지가. 대장 성격이죠? 그 다음에 도면의 성격은 뭐냐면, 이 도면의 경계점을 무엇으로? 좌표로 등록해놨으니까. 대장 성격의 도면의 뭐예요? 자, 도면의, 대장 형식의 도면의 성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한다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장점 같은 거 보게 되면, 장점은 정밀성이 높죠? 그래서 거기, 자, 일단 2번의 성격은 이제 줄쳐놓으시고, 자, 장단점 중에서 1번, 정밀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출시돼, 정밀성. 그 다음에 또 쌍가리 1번, 단점, 이해하기 어렵다. 출시돼, 이해하기 어렵다.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렵다.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작성 있죠? 작성. 그래서 경계점은 전국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왜? 땅값 비싼 데만 있는 거죠? 싼 데는 없는 거죠? 전국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니요. 자, 그래서 거기 줄치세요. 자, 전국적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지적소 관청이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해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작성한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의무적 작성 지역이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개발 사업 지역이고.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쌍가루 3번에 줄치세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한 지역에 있어서 토지의 경계 설정과 지표 면상에 보면은 좌표이하고, 그죠? 좌표이한다 그랬죠? 절대 이 지적도 도면 갖고 하면 안 돼요. 왜? 이 도면에 뭐라고 써있다고? 이 도면 갖고 뭐 하지 말라고? 측량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좌표 갖고 하는 것이지. 이 도면 갖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와서 축척의 500분의 1 지적도와 좌표에서 측량한다 그러면 틀리고, 좌표에서만 한다 아니에요. 좌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등록사항은, 5번은 등록사항은 별표 좀 조그맣게 별표 하나 해주세요. 별표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소재, 지분 공통이죠? 그 다음에 좌표 있고. 고유번호 있죠? 왜? 도면에만 없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 장번호가 있고, 부호도 있죠? 특히 거기, 그 쌍가루 3번 좌표 줄치시고. 6번에 뭐예요? 부호도 있죠? 부호도. 자, 그러면 다음 중 뭐예요? 인과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안 외워도 뭐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좌표하고, 부호도만 기억하고 있어요. 다른 건다 외웠으니까. 왜? 면적은? 면장. 지목은? 목도장. 그걸 외우면 금방 그 문제 풀수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거기 그 288쪽에
경계점 좌표도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했을 때 1번은 왜 틀렸냐면 전국적으로 작성하는 거 아니죠? 땅값이 비싼 지역이 하니까. 그다음에 2번은 뭐예요? 일반이 쉽게 할수 있는 건 아니죠. 어렵다 그랬지 아까. 그다음에 3번이 답일 것이고. 4번은 경계점 좌표도표에는 거기 보세요. 거기 소유자는 어디 있어요? 공대나온서 대장이니까 공유지면부하고 토지대장임야 대장 공유지면부하고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어요. 그다음에 면적은 뭐예요? 면장이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꼭 경계점 좌표도표를 꼭 외웠다 그래서 푸는 게 아니라 뭐만 암기하면 토지대장하고 그 소지공소대장만 암기만 해더라도 웬만한 거 지울 수 있어요. 객관식 문제니까 찍을 수 있다는 게 그걸 그것만 적해도 어떻게든 간에 이렇게 외우든 저렇게 외우든 그 기본적인 것만 다 외우지 않더라도 이게 뭐예요? 자, 아닌 거 찾을 수도 있고 인거 찾을 수도 있다니까. 자, 그다음에 거기 5번은 뭐예요? 경계점 좌표도표 비치한 지역의 토지의 경계 결정과 지표면상의 보고는 뭐예요? 직선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의한다고? 좌표에 의한다. 뭐에 의한다고? 좌표에 의한다 그랬죠? 그럼 한번 이해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그 289페이지 지적공부의 보정 및 비치입니다. 지적공부의 보정 및 비치.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지적공부를 관리하는데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가시적인 뭐예요? 종이로 된거 있죠? 대장과 이 도면과 뭐예요? 도면과 그다음에 경계점 좌표 뭐예요?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뭐예요? 이 가시적이고 종이로 된 공부가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했어요? 그다음에 정보처리 시스템 있죠?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해서 뭐예요? 기록 저장하는 공부가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죠? 형태가 두 가지라 했죠? 형태가. 이거는 뭐 이거는 보관을 어떠 하냐면 보관을 지적서고 해요. 지적서고. 어디 지적서고? 소관청에. 소관청에 지적서고 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컴퓨터에 대형 컴퓨터 하는 거죠? 정보처리 시스템은 대형 컴퓨터 하니까 정보관리 체계. 정보 관리 뭐예요? 대형 컴퓨터 이 정보관리 체계에 누가 시도지사? 자, 시장군수구청장, 시장. 소관청이죠? 군수구청장이 영구히 보좌합니다, 영구히. 자, 그래서 거기, 자, 289페이지에, 지적공부, 그래서 1번에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소고를 설치하고, 그곳에 지적공부, 가로 열고 정보처리 시스템에 기록한 것은 제외되죠? 이건 제외되고, 자, 지적소고에 종이로 됐으니까 이것을 영구히 보존한다. 근데, 다음 같은 경우에는 반출할 수 없다. 그런데 천재지변이나 시도지사 승인 나오죠? 종이로 됐으니까. 천재지변, 화재가 나고 그러면 뭐예요? 밖으로 빼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런 것들은 천재지변에서 뭐가 가능하다는 게 반출이 가능하다. 반출. 반출은 뭐가 있고, 천재지변이 있고. 자, 천재지변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누구의 시도지사? 인구 50만의 뭐예요? 대, 도시 뭐예요? 시장에 뭐가 필요해요? 시장에 승인이 필요해요.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이 반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도지사하고 대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게딱몇개 있어요. 세개 있어요. 자, 우리 앞에서 배운 지번을 변경할 때. 그래서 우리가 반지축척이라고 해요. 반지축척. 반지, 지번 변경. 반, 지, 축척. 그래서, 자, 반, 반출. 자, 앞에 지번 변경 있죠? 지번을 변경할 때. 그다음에 이제 뒤에서 이따가 뒤에서 볼 축적 변경 있죠? 또 얘기할 겁니다. 이세 가지는 시도지사 대도지사에 필요해요. 그럼 이세 가지가 아닌 것은 뭐예요? 절대 승인이 필요 없어요. 항상 승인 받는 건몇 가지라고? 세 가지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대형 컴퓨터니까 뭐 밖으로 반출하는 게 아니라 그 통신망으로 보내면 되니까 이런 그런 규정이 있다 없다. 그런 규정이 없는 거 이거. 이런 규정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 그자자그 동그라미 3번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자 동그라미 2번은 그래서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절대 공고 출치세요. 자 시도지사라든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적 공부 자 지적 정보 관리 체계 있죠? 정보 관리 체계 지적 정보 관리 체계 대형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지적 정보 관리 체계에 영구히 보존한다. 대형 컴퓨터에 영구히 보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이 컴퓨터는 바이러스 걸릴 수가 있죠? 바이러스 걸려갖고 멸실될 수 있으니까, 거의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 공부가 멸실되거나 해설된 것을 대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지적 공부를 복제해서 관리하는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멸실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멸실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무슨 방지를 위해서? 멸실 방지를 위해서, 자, 정보, 자, 지적 공부 정보 뭐예요? 정보 관리 체계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체계를. 구축한다, 구축. 이게 누구라고? 국장이다, 아니 국장.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 공부에 대해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구축한다. 아, 구축, 국토교통부 장관. 구축한다. 이렇게 보자. 자,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자, 거기, 자, 동그라미 3번은 출치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동그라미 치고, 그다음에 그 아랫줄에 지적공부 동그라미 치고, 국토교통부 장관 지적공부 맨 끝에 구축. 국토교통부 장관 지적공부 뭐예요? 다 읽을 필요 없어요. 그 핵심 단어만 읽으면 빨리 읽을 수 있으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지적공부 구축. 어? 자, 이게 국장이다. 그래서 앞에 국장이 하는 게 이제 뭐예요? 모든 토지에 지적재소사? 이렇게 또 뭐예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공부를 구축해.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지적정보전대관리기구죠? 이것도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공부 전담관리기 설치 운영하죠? 기구 설치 운영하게 되면, 전담관리기구, 관리기구, 관리기구, 국장관리기구, 국장관리기구 설치 운영, 국장관리기구. 자, 국토교통부 장관 지적공부 구축. 관리기구 설치 운영, 관리기구 설치 운영. 누구라고? 국장이다.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나올 건가 이제 고민스러운데.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거는 종이로 된 거니까, 이건 종이로 된 거니까, 자, 지적서고에 보관하죠? 지적서에 보관하고. 만약에 이거를, 이 등본을 겨우받고 싶은 사람은 누구한테, 자,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아니면 뭐, 읍면동장한테 띄면 돼요. 우리가 보통 그래서 주민센터 많이 가죠? 근데 요게 차이가 있어요, 요게. 이 정보처리 시스템은 누구예요? 자, 시도지사가 뭐예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뭐예요? 영구히 보존한다 그랬죠? 근데 이 시도지사 바쁘시죠? 바쁘시니까 등본 뜰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한테 떼어달라 해야지. 시도지사한테 떼어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290페이지에, 자, 거기 일상가리 1번에, 공개주의 원칙에 따라 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바꾸자는 자는 당의 소관청에 열람 발급을 신청한다는 점. 다만 출치대, 다만 출치대 거기.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부할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누구한테, 읍면동장한테 뭐할수 있다는 게 이거. 신청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종이로 된 거는, 아, 읍면, 그냥 보관을 어디서 하니까, 보관을 시청에서 하니까, 시청에서 띄라는 게 보관을. 근데 이 컴퓨터로 된 거는 어디 가서 띌수 있다는 게, 읍면동사무소 가서 다 가능하다. 그 얘기 지금. 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민센터 가서 띄는 것은 뭐로 된 거예요? 전산화된 거죠? 전산화된 걸띌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전산화된 거. 그래서 요게 한번 시험에 이제, 자, 작년에 나왔으니까 이해만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뭘 이해하냐면, 아, 보관은 누가 하시는데, 시도지사가 관리를 하시는데, 등본 뜰 때는 한 단계 내려갔고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누구한테, 읍면동장한테 띈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그다음에 거기 이제 그 지적공부의 열람 등본, 자, 등본 교부 수수료 나오죠? 열람 등본 수수료는, 자, 수입 증제하고 뭐예요? 수입 증제하고 현금입니다. 뭐하고 뭐라고? 수입 증제하고, 저기는 여기는 안써 있죠? 수입 증제하고 현금인데, 자, 만약에 뭐예요? 거기 쌍가리 1번, 다만 수수료가 면제되는 것은, 자, 누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뭐예요? 업무에 필요해서 일을 한다든가, 자, 측량 뭐예요? 지적 측량 업무에 종사자가 하는 거 있죠? 그건 수수료가 면제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합니다. 감면 받는 거예요? 면제되는 거예요? 무료라는 게 무료. 무료라는 게. 자, 그러면 참고적으로, 그럼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세법도 배우니까 수입 수수료가 수입 인지하고 수입 증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지방, 자, 예컨대 만약에 시청 구청은 지방자치단체죠? 지방자치단체. 자, 그럼 우리가 주민센터 가갖고, 아니면 뭐예요? 시청 가갖고, 자, 뭘띌 때, 대장 등본을 띌때 수입 인지로 낼것 같아요? 수입 증지로 낼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니까. 이게 인지예요? 증지예요? 이게 지읒이죠? 지방자치단체. 증지 지읒이죠? 이렇게 포인트를 딱 놓았고 기억을 합니다. 증지. 자, 지방자치단체는 지니까 증지다. 이렇게 그렇게 수수료 이해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 지적 전산자료 이용 나오는데, 요 지적 전산자료 이용 중에서는 뭐 요새 이제 법만 개정해 놓고 나서, 자, 그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개정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만, 이그 틀만 이해합니다.
자, 지적에 관한 뭐예요? 지적에 관한 뭘? 지적에 관한 전산 정보에 대해서, 자, 지적 전산 정보에 대해서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로 받겠어요? 승인 받는 게 신청으로 받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틀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수강 노트 있죠? 그 노트 보시면 노트에 몇 쪽에 노트 맨 쪽에, 자, 거기, 자, 그 29쪽 있죠? 29쪽 보세요. 자, 29쪽 보면, 거기 5번에 지적전산자리 이용 써 있죠? 지적전산자리 29쪽 밑에. 29쪽, 맨 아래. 5번 써 있죠? 지적전산자료. 자, 일단 지적전산자료를, 자, 지적에 관한 전산자료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자, 이게 지적에 관련된, 자, 지적에 관련된 지적 뭐라고, 지적 전산 자료 있죠? 예, 전산 자료를 뭐 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 있죠?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뭐 하라는 얘기니까? 일단 신청을 하라는 얘기, 신청. 뭘 하라고? 신청을 하라는 얘기, 신청. 신청하게 되면, 자, 신청하게 되면, 우리가 단위가 뭐예요? 전국 단위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시도 단위가 있고. 시, 군구 단위가 있어요. 시, 군구 단위. 자, 이렇게 전국 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가 있다. 전국 단위는 생각해보세요. 공시지가는 전국 단위겠죠. 개별 공시지가는 시군구 단위겠죠. 규모가 작은 거죠. 그런 단위가 있다는 게. 그걸 등본을 띄워보거나 알고 싶은 사람, 이용하고 싶은 사람. 그러면 이 전국 단위는, 전국 단위는 누구? 세 사람 다 해요.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이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뭐예요? 시도지사. 소관청은 이 사람한테 다 뭐예요? 다 신청해서 받는 거예요. 근데 시도 단위는 이 사람 빠져야 되겠죠? 시도지사 소관청이. 시군구 단위는 이 사람 빠지고 이 사람 빠지고 누구한테? 소관청이에요. 그러면 항상 기본적으로 전산자리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이 전국 단위일 때 누가 들어간다고? 국장이 들어가요, 국장.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는 게 시험지 나오는 게 6개라 했어요, 6개. 그 6개 중에서 우리가 지금 거의 5개를 했어요. 5개. 뭐냐? 첫 번째, 모든 토지의 지적재수사.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구축. 그 다음에 관리기구 설치 운영. 그 다음에 뭐예요? 전산자료의 뭐예요? 전국 단위. 그 다음에 맨 뒤에, 자, 다음 주에 이제 적부심사 있죠? 적부재심사. 딱 그 6개만 외우면 돼요. 다시 첫 번째 뭐라고? 모든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를 조사 측량해서 공부에 등록하는 주체. 자, 두 번째, 재조사. 세 번째, 자, 지적공부 구축. 네 번째, 관리기구 설치 운영. 다섯 번째, 전국단위. 예? 전국단위. 그래서 이제 이 전국단위. 나중에 여러분, 다시 암기방법 보충을 또 나눠 드릴 거예요. 거기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일단 뭐예요? 이러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돼? 심사를 받아야 돼요. 심사 받아야 되는데, 심사는 뭐예요? 심사는 누구한테? 자, 이 심사는 관계 있죠? 여기에 관련된 관계에 중앙 행정기관장 있죠? 행정. 기관장한테 뭘 받으라는 얘기예요, 기관장한테. 자, 심사를 받습니다. 관계중앙행정기관한테 뭘 받으라고?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거기 이제 뭐예요? 뭐 대상이, 자, 이 심사 대상이 아닌 거 있죠? 심사 대상이 아닌 것은, 자, 누가 신청한다든가, 자,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한다든가, 그죠? 그 다음에, 자, 거기, 자, 심사 대상이 아닌 거, 대상 아닌 거, 심사, 대상 아닌 거 있죠? 아닌 거. 대상 아닌 거 하게 되면. 일단 누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장이 뭐 하든가, 자, 심사를 신청한다든가. 이 사람은, 자, 심사 받을 필요가 없다니, 이 사람. 그 다음에, 자, 소유자 있죠? 소유자가 신청한다든가. 만약에 소유자가 돌아가시면 상속이 신청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뭐예요? 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거 있죠? 그런 것은 심사 받을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책 보시면 거기 그 몇 페이지에, 자, 일단 지적전산자료 이용, 그래서 거기 전국단위고 1번 써 있죠? 1번에 1번, 전국단위 줄 치세요. 전국단위에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자, 소관청 써 있죠? 이제 그거를 꼭 봐야 된다. 근데 이제 그 동그라미 2번에, 자, 관계중앙기관장의 다음 페이지, 그 291페이지 심사를 받아야 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장 그 소속, 자, 지방자치단체장 있죠? 지방자치단체장을 뭘 받을 필요 없다. 심사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지 않다. 네? 자, 그래서 뭐, 자, 이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한 경우도 심사 받지 않는다 그랬죠?
첫 번째, 소유자가 자기 거 보는 거 필요 없고, 그 사람 사망하면 뭐야, 상속인이 하는 것도 필요 없고.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는 뭐예요? 자, 심사받지 않는다 그랬죠? 이제 그 정도 내용만 이해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지적공부의 복구도 이제 복구, 자, 복구 나오죠? 복구도 이제 우리 시험 문제예요. 자, 복구도 자, 우리가 재작년에 나왔는데 복구는 좀 그래도 한번 자, 복구도 좀 작년에도 한 문제짜리 나오진 않은데 좀 끼어나오긴 끼어나왔어요. 끼어나왔는데. 복구도 여러분 조그맣게 별표합니다. 복구도 별표하는데 복구라고 하는 것은 불에 타서 없어져서 만약에 대장이 있죠? 이 대장이 화재로 이렇게 뭐예요? 불에 타서 이게 불에 탔어요. 이 불에 타서 없어져 갖고 다시 만든 걸 우리가 복구라고 얘기해요. 복구 얘기해요. 복구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복구라고 하는 것은 토지이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니까 거기 읽어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지적공부 복구란 지적소관청 있죠?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가 멸실 또는 훼손됐을 때, 멸실 훼손된 당시의 공부와 가장 부합하다 인정하는 관계자료에 따라, 이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뭐예요? 복구 등록하는 걸 말한다. 그래서 이제 복구 등록하는 건 이제 지체 없이 복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절대 누가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자가 뭐 하지 않는다. 소유자한테 뭐예요? 신청하러도 통지하는 것도 아니고, 소유자가 신청하지는 않는다. 누가 하는 거라고? 지적소관청이 뭐예요? 소관청이 지체 없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토지 소유자한테 신청하도록 뭐예요? 통제하는 게 아니라니까. 신청하지 않는다. 토지 소유자가 뭐 하지 않는다고? 신청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는 것은 자, 이렇게 복구 신청 안 하고 그다음에 바다가 된걸 회복 등록 있죠? 그걸 안 해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다시 복구도 다시 만드는 거죠? 회복하는 것도 다시 회복된다는 얘기죠. 그런 건 절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아요. 자, 그 내용을 이해해 두시고 그러면 이 복구하는데 뭐예요? 복구하는데 왼쪽은 토지 표시 사항이죠? 왼쪽은 무슨 사항이고? 토지 표시 사항이고 오른쪽은 소유자 사항이죠. 소유자 표시. 이 소유자 표시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자, 하나는 만약에 미등기라면 판결서를 가지고 와야 되고, 자, 만약에 등기부가 있다면 뭘 가지고? 등기부 가지고 복구해요. 근데 이 토지 표시 사항에 대해서는 인계 나온 게 아니라, 자, 복구 자료가 아닌 거, 복구 자료가 뭐예요? 복구 자료 아닌 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아닌 거. 대표적인 게 시험 문제 나온 게두 가지가 있는데 아닌 거두 가지. 그게 뭐냐면 자 일단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있죠?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이건 어디에? 이건 부동산 종합 공부에 이용 이동이 아니라 이용 있죠? 이건 부동산 종합 공부에 있는 종합 공부의 등록 사항이지 복구 자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 지적 시험에 뭐가 나오면 이 토지 이동 계획 확인서가 나오면 일단 부동산 종합 공부가 아니면 다 틀린 거예요. 무조건 틀린 단어야. 절대 이용이 아니라 우리는 토지 이동이죠. 토지가 달라지는 거니까. 이 계획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있죠?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수행 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앞으로 측량했다고 계획을 하는 거죠? 측량을 한게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도면이 불에 탔으면 그 측량을 한 측량 성과도, 결과도 갖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측량을 한게 아니라 측량 앞으로 뭐 했다는 게 하겠다는 얘기죠? 이건 뭐가 아니라는 게 이거 복구 자료가 아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말이지? 그래서 여기 복구 자료 그래서 공부에 등본 측량 결과도 있죠? 결과도 측량 결과도 측량 결과도 갖고 하는 거지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한다.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앞으로 측량을 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하는 건 아니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거기 쌍가리 1번에 출시생 그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뭐하고 뭐하고 할 거라는 게 이거. 등기부터는 법원에 뭐예요? 법원에 판결이 해석하고 직권으로 복구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뭐예요? 미등기일 때는 판결서. 등기부가 있다면 뭐라고? 등기부가 있다면 등기부가 하라는 게.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 아래 이제 뭐예요? 아래. 자, 거기 복구 절차 나오죠? 복구 절차. 복구 절차가 쭉 나오는데, 거기 4번에 개시회 이의신청이 나와요. 그래서 날짜가 나오는데 날짜는 동그라미 칩니다. 뭐라고? 자, 그 박스에 동그라미 4번 있죠? 292페이지. 자, 지적소관청은 복구자료의 조사 또는 뭐예요? 복구 측량 및 완료돼서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복구하려는 복구 표시 등의 자, 출시세요.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뭐 한다는 게 이거 게시해야 된다. 근데 복구하려는 토지 표시에 관한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게시기간 내 15일 게시기간 내에 지적소관청에 뭐할수 있다는 게 인청할 수 있다. 자, 그랬던 그래서 어디서 이 복구 절차 그래서 일단 어디에
시, 군, 구, 게시판. 인터넷 뭐예요? 인터넷 홈피 있죠? 인터넷 홈피에 며칠 이상을 15일, 자, 15일 뭐예요? 며칠 15일 이상이죠? 15일 이상을 뭐하라는 게니까. 게시를 하라. 이상을 게시하라는 게 15일 이상. 게시하라는 게. 그래서 여기 이 15일 이상 게시 기간 내에 이 인청을 하라는 얘기죠? 얼굴, 왜냐면, 만약에 대장이 불에 탔는데 면적이 뭐예요? 불에 탄 대장은 면적인데, 게시판에 게시해 놓으니까 450을 해놨어요. 열받죠? 그러면 이 신청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시군구 게시판이라 나왔으니까, 게시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앞에가 시도가 아니에요. 자, 뭐라고? 게시판도 기억이니까 맨 앞에 뭐가 와야 돼요? 시군구가 와야 돼요. 구. 시군구 게시판. 구 기억 게시판. 그죠? 며칠이라고 15일 이상이다. 응?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제 거기 293페이지에, 293페이지에 문제 지적공부에 관한 설명 좀 틀린 것 같아서. 자, 답이 5번인데, 5번만 한번 보겠습니다. 5번만 보시면, 5번에 뭐라 했어요? 거기 복구할 때 시도지사, 대도지사 승인 나오죠? 그 시도지사하고 대도지사 승인 딱 줄치세요. 시도지사하고 대도지사 승인. 그 승인 받는 거 아까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3개. 3개 뭐예요? 반출, 지번 변경, 축제 변경 있죠? 이렇게 문제 나오면 틀린다는 거죠. 절대 승인 받는 건 복구할 때 승인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응? 복구할 때 받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세 가지. 반출, 지번 변경, 축제 변경. 그죠? 뭐 그렇게 나오면 요건 딱, 그렇게 딱. 그러니까 문제 딱 보면 뭐가 눈에 띄면 시도지사 대도지 승인 눈에 띄면 딱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반지 축적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런 걸 외우셔, 찍어야죠. 응? 이해하셨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등록마수, 그래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마수는 이제 우리가 토지동에서 배울 사항인데, 자, 여기 미리 써놨어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 90일. 날짜 90일입니다, 90일. 90일 동그라미 치고. 자, 다음 페이지, 거기 294페이지 맨 위에 90일이죠? 다른 건다 60일인데, 이건 90일이에요. 날짜가 며칠이라고? 90일. 작년에 60일이라고 틀렸어요. 올해는 또 나올 것 같지 않는데, 날짜는. 하여튼 90일이고. 그 다음에, 자, 거기, 자, 쌍가루 3번에, 자, 말소된 토지 회복. 그래서 소관청은 말소된 토지가 지형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될 때는 이로 회복 등록할 수 있다. 소관청만 해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토지 소유자 지적소관청이나 또는 뭐예요? 토지 소유자는 바다가 된 토지가 회복됐으면 직권 또는 신청해서 회복할 수 있다. 그럼 틀려요. 절대 누구는 못한다? 토지 소유자는 못해요. 그래서 아까 여기 했죠? 소유자가 뭐예요? 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복구 신청을 못하고 무슨 신청도 회복 신청을 못해요. 이미지가 비슷하죠. 다시 만드는 걸할수 있다 없다. 못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건 자 소관청이 직권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다음에 기타 장부 그래서 집원세김표 일람도 나오는데 그 일람도는 집원세김표는 뭐예요? 내가 찾고자 하는 뭐예요? 집원이 토지가 어느 지적도에 등록되는가를 뭐예요? 용이하게 붙여 할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건 기타 공부니까 이거 신경 쓸거 없어요. 다만 일람도가 뭐 색인도하고 자꾸만 헷갈리니까 일람도는 이런 거죠. 지적도 임야도의 배치나 그에 관한 접속관계를 지금은 뭐예요? 전산 처리돼 갖고 연속 지적도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걸 보면 되는데 옛날에는 종이로 된 거니까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여기 어진동이라고 자 어진동에 뭐예요? 숲필지에 토지가 있고 여기 관리하기 위해서 도면을 이렇게 도면을 만들어 놨겠죠. 근데 뭐예요? 도면은 이 도면은 뭐예요? 40cm하고 뭐예요? 30cm가 크죠? 이걸 몇 분의 1로 줄여갖고, 4cm하고 3cm, 10분의 1로 줄여갖고, 몇장 이상을 붙여갖고, 4장 이상을 붙여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쭉 만들어 놨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자, 이게 뭐, 이 도면이 줄어든 거니까, 이게 줄어든 거니까, 여기서 이제 뭐예요?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뭐예요? 그죠? 철도라든가, 이런 배치관계를 한눈에 보게 만드는 게, 이게 일람도, 일자, 한일자, 볼람자, 한눈에 그, 개발사, 이, 그, 뭐, 도시, 그, 지번부여지역에, 뭐, 동이라든가 지번부여지역에 시설물의 배치를 한눈에 보도록 만드는 게 뭐, 일람도예요. 응? 일람도는 기타 공부입니다. 기타 공부.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일람도가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사항이다. 그, 틀린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등록사항이 아니라, 하나의 기타 공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응?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거 넘겨보세요. 자, 296페이지 결번대장 나오죠? 결번대장. 결번대장 나오는데, 이 결번대장은 뭐예요? 결번대장은 자 우리가 보통 뭐예요? 지번부여를 공부할 때 토지가 뭐예요? 지번이 1번, 2번, 3번, 4번이면 자 이걸 네 개를 합병하게 되면 자 이게 하나의 토지가 되죠? 지번은 뭐가 되는 거예요? 1만 되죠?
이런 걸 우리가 결본이라고 그래요. 이 결본을 모아놓은 걸 결본대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결본대장이 뭔가 개념만 이해해 주시고. 자, 부동산 종합 공부는 작년에 나왔는데 올해 또 나올 수 있어요. 작년에는 자, 이 열람, 이 관리 열람에 섞여서 나왔는데 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 등록사항에 대한 얘기니까 거기 자, 부동산 종합 공부의 관리 및 운영 그래서 일단 거기 쌍가리 이번에 자, 지적소 관청 동그라미 치고 그다음에 부동산 종합 공부 동그라미 치고 자, 지적소 관청은 부동산 종합 공부를 자, 멸실될 염려가 있으니까 뭐예요? 거기 복제해서 관리하는 정보 관리체를 구축하죠. 아까 지적 공부를 구축하는 건 국토교통부 장관이라 그랬죠. 부동산 종합 공부를 구축하는 것은 지적소 관청이에요. 그걸 한번 구별해 두시고 자, 거기 2번 별표합니다.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입니다.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 자,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 사항 얘긴데 이 부동산 등록부의 등록 사항은 자, 이런 식으로 부동산 자, 부동산 자, 종합 부동산 종합죠? 공부 있죠? 이 부동산 종합 공부의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 사항 얘긴데 자, 부동산 종합 공부예요. 그러면 등록상이 다섯 가지로 구분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 얘기하니까 뭐가 있어요? 토지하고 건물 있겠죠? 토지 표시하고 건물 표시하고 소유자예요. 소유자 표시.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지적법입니다. 공간정보구청 관리에 관한 법률, 공간법이고. 이건 건축법이에요, 건축법. 자, 그 다음에. 일단 부동산 하면 토지 건물 나오면 그 다음에 뭐 가격이겠죠? 부동산 뭐예요? 자, 부동산 가격입니다. 가격. 그래서 부동산 가격에 관한 뭐예요? 가격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란 부동산 가격. 그다음에 이제 뭐 그다음에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는 외워야 돼요. 뭐냐면 토지 이용 및 계획에 관한 있죠? 토지 이용 및 계획, 토지 이용 및 자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이용 뭐예요? 계획 확인서예요. 거기 네 번째 보시면 계속 나오죠? 아, 세 번째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에서도 토지 이용 규제법에 의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나오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뭐예요? 이동이 아니라 이용이란 단어가 나온 것은 어디만 나온다고? 부동산 종합 공부에만 나와요. 딴 데서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어? 딴 데서 나오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복구 자료를 이용한다든가. 그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과 다르게 등록된 것을 지적 공부를 자, 등록 사항을 정정하는 거 있죠? 그거 틀린다. 그럼 다 틀린 말이에요. 항상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어디만 있어요? 종합 공부에 있어요.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있죠? 부동산 뭐예요? 부동산 뭐에 의한 등기법에 의한 등기부 있죠? 등기부. 이 부동산 등기부에 대한 무슨 사항, 권리사항에. 이게 다섯 가지가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그래서 여기 쌍가로 5번에, 자, 그 밖에 부동산의 효율적인, 자, 이용과 부동산 관련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운영에서 그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 그 부동산 등기부에, 부동산 등기법에, 그 부동산 등기법 있죠? 등기법, 등기부에, 등기법에 무슨 사항이라고? 권리사항이에요. 토지표의 사항이 아니라 무슨 사항이라고? 권리상이에요, 권리상. 예, 권리상입니다, 권리상. 그래서 일단, 자, 거기에 그 4번에는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이니까. 자, 7번 보세요. 자, 외우라 그랬어요. 여기 꼭 외워야 되니까. 부동산 종합공부 얘기하면 부동산이니까 토지 건물 가격. 토지 건물 가격. 토지 표시 소유자, 건물 표시 소유자 가격. 자, 근데 토지, 이거 외우라 그랬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근데 등기법에 의한 권리사항이에요. 표시사항이, 토지 표시사항이 아닙니다. 권리사항. 이거 좀 외워두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넘겨보시면 부동산 종합공부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나오죠? 열람 및 증명서 발급은 우리가 뭐예요? 거기 열람과 증명서 발급은 거기 읍면동 있죠? 읍면동. 읍면동. 저 보시면 거기, 4번에 쌍가루, 거기 4번에 쌍가리 1번에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부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자 거기 부동산 종합공부에 대해서 거기 읍면동장 나오죠? 똑같아요. 거기 쌍가리번도 부동산 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부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어디 써놨어요? 거기도 읍면동장에 써있죠? 그래서 읍면동장은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러니까 등본교부해준다. 읍면동장은 뭐하는 거라고? 등본교부해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지적부에서는 등본교부해준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5번에 부동산 종합 공부에 등록사항이 정정 있죠? 정정 중에서 자, 우리가 뭐예요? 거기 쌍가루 2번 있죠? 쌍가루 2번. 그거 별표입니다. 그 앞에다 별표 두시고 그거 좀 봐주자. 자, 뭐라고 써 있어요? 지적소관청은 1항에 따라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서 등록사항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토지 표시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의 정정에 관해서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의 정정과 같이 소유자의 신청과 소관청의 직권도 가능하다고 써있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간법이고, 이거는 우리가 배우는 공간법이고, 나머지는 건축법이고, 부동산 뭐예요? 가격 및 공시에 관한 법률이고, 이건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법률이고, 이건 등기법이죠? 이런 사항들이 뭐예요? 자,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으면 해당 관청에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근데 자,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으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뭐예요? 정정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다는 게. 정정해야 된다. 정정할 수 있는 건 뭐뿐이 없어요. 토지 표시하고 소유자죠? 나머지는 뭐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지. 함부로 뭐예요? 고쳐야 한다 그러면 틀린다는 게. 이말 이해하시죠? 그렇게 시험제 나오면 틀린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부동산 뭐예요? 지적소관청은 1항에 따른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서 등록사항의 정정을 뭐할수 있다는 게 요청할 수 있다 했죠? 요청해야 되는데 직권으로 정정한 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다는 게요. 이해했죠? 그게 무슨 말인지. 그걸 잘 보자 이제.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